구름하고도 잘 맞아요. 그래서 자 청춘의 꿈 한번 부르고 자 그 다음에는 뭐하냐 구름을 내려놓고 한번 또 뭐라고 합시다. 내려놓고 장구하고 부하 쳐가면서 자 우리 한 시간 반 동안 라이브를 한번 놀아보게 그죠. 자 청춘의 꿈으로 갑시다. 흐르 빼버려야 돼.
남자 히히 야카 하하하 너는 여자 Thank you.
지지 말아요 뽑아가 부세네요 아이 좋아라 일본 때문이다 야 이 노래 제비들이 진짜 좋아하게 생겼다 내가 만들 때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아무리 신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음악한 걸 굉장히 뛰어나 신랑한테 가자마자 어? 신랑 이리 와 나 무시했지 이리 와 100개는 먹고 한 100개는 먹고 그냥 위에서 사가지고 100개 콩 말고 사가지고 100개 완전 죽여버렸어 진짜 그래갖고 그 바람길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도인이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그 도인이에요 예, 혹시 옥녀가 되고 싶은 분 없습니까 지금 좀 그러지 예,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010 3312-1720 적어놨으니까 저녁에 은밀하게 전화하세요 그래갖고 나한테 딱 100일만 나한테 전수 받아가면 옥녀는 저리 가다 울 거가 생겼어 내가 그 기술을 전달해 줄게 울자고 내가 이거 뭐 뒤에 다음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꿈을 꿔야 안 나와서 내가 울자고 하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이 양이 말 나온 김에 해줄까? 아 알았어 제비가 여자를 꼬셔갖고 모텔을 갔어. 그 여자가 샤워하기 전에 노퍼심으로 저게 하는 얘기인데요. 절대 핸드폰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 거야. 제비가 애가 있어요. 제비들은 보면 절대 여자들 핸드폰 금품 같은 거 안 쳐가. 그건 상식이야. 그래서 그걸 전혀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핸드폰 내려오지 말라 하니까 궁금하잖아. 샤워를 딱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딱 내려본 거야. 그리고 보니까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어. 내주 쓰는 콩 있잖아. 세 개하고 5만 원을 노란 꼬무질로 낑낑 감아놓은 거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또 별것도 없네 이거 갖고 놀아보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딱 안 붙여가지고 놔두고 있었어 근데 샤워가 나가갖고 하는 얘기가 저기 핸드폰 안 열어봤죠? 이더만 아니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할 게 아닌데 너 그러지 말라 해서 궁금해서 열어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주 쓰는 콩, 매주 콩 3개하고 5만원 밖에 없는데, 도대체 핸드베이가 왜 콩을 갖고 다녀?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저기요, 저는 저 남자를 만날 때, 한 만나가지고 한번 엉엉 할 때마다 콩을 하나씩 모으는 취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3번밖에 안 했잖아. 3개밖에 없으니까. 3번밖에 안 했고, 별거 아니네. 그럼 옆에 있는 5만원에 모여? 그랬더만, 아이, 호호호, 이거요, 콩 팔아서 모은 돈이 우리 딸이. 자, 노래 한번 갑시다. 한 곡 더 가고. 자, 한 곡 더 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각설 타러 가볼까? 그래, 각설 타는 신나게 가고 내가 카트 한번 잘라버려. 이게 10분짜리라 안 되겠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냥 트로트만 불렀으니까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각설을 타러 한번 해줄게요. 괜찮겠어요? 옛장시가 각설탕 떼어보면 진짜 그 실체지.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먹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와서 시구시구 들어간다. 한 발 가진 따귀는 두 발 가진 까마귀는 세 발 가진 동독이는 네 발 가진 당나귀는 먹는 귀신을 아기다. 으시구시구 들어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니 싸디문을 걸어놓고 나들이를 가고 오고 둘째 집으로 들어가자 앙상 맞은 똥개 새끼가 결사척으로 막는구나. 개새끼도 갈세하고 셋째 집으로 들어가니 혼자 사는 호래비가 저량하게도 앉아있네.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갑시다. 그 다음은 못 외웠어. 자, 가자. 공장